이븐파의 박민지. 네, 왼쪽 뒷핀이고요. 어허, 러프에서 샷이었는데요. 박민지 선수는 이제 뒤쪽에서 어프로치 시도를 합니다. 공이 떨어지는 지점은 약간 왼쪽이 높은 오르막이고요. 박민지 중요한 파퍼트입니다. 네. 박민지의 버디 펏. 들어가네요. 내리막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아주 짧은 스트로크로 짧게 끊어치는 기술이 아주 좋았던 버시였어요. 드디어 언더파가 됐습니다. 박민지 선수는 5번 홀에서 버디 시도하겠습니다. 들어가요. 그렇죠. 네. 나이스 버디. 후반홀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박민지인데요. 2언더파가 됐습니다. 박민지 버디 시도하면 공동 선두가 될 수 있습니다. 슬라이스 내리막입니다. 와, 과감하게 성공합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인코스 출발해서 오늘 13번홀 보기가 네. 박민지 들어가면 공동 선두. 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박민지 선수도 이 대회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선수죠. 네 홀 연속 버디. 공동 선두 박민지는 8번 홀. 좀 거리가 있는 두 번째 샷인데요. 아, 이게 짧았습니다. 오르막이 상당히. 단을 넘겨서 핀이 있는 위치인데요. 아, 잘했네요. 잘했죠. 네. 공동선두 박민지의 파펫. 네. 공동선두 유지하면서 이제 마지막 홀로 가겠습니다. 공동선두 박민지는 이제 마지막 홀이죠. 두 번째 샷. 오른쪽 뒷핀이고요. 약간의 내리막입니다. 아, 좀 멀어지네요. 네. 조금 바운스가 높이 튀지 않았나 싶어요. 4언더파 공동선두 박민지 선수는 마지막 홀 그린입니다. 좋았네요. 나이스 팟이에요. 우승의 기억이 있는 이 코스에서 박민지 선수 1라운드 경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4언더파 공동선두로 끝냅니다. 보기 기록하면서 초반에 5번파로 가면서 순위가 좀 낮았었는데 이렇게 공동선두까지 올라오면서 끝냈습니다.